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복층 세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복층은 가전제품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초반대입니다. 실입조금도 2천만원으로 가능하고요. 복층치고 3억대면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복층 중에서도 부천에서 최저분양가로 분양하고 있으니까 복층 찾고 계신 분들 여기는 꼭 한번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7호선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을 집 바로 앞에 버스 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량 3분에서 5분 거리에 이제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그리고 먹자골목까지 이렇게 잘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 인근으로는요, 시장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삼정 초등학교 그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다니엘 병원이라고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보여드릴 최저 분양가 3억 초반대에 실입주금 2천만 원으로 가능한 복층 세대 현관부터 저랑 꼼꼼히 둘러보겠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좌측으로 키 큰 장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 모습도 보입니다. 벽면도 벽지가 아닌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우측에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폭 약 3.5m 사용하고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 소파 자리 굉장히 아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인용 이상 소파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등도 메인등 없이 매립등과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 TV 자리 보시면은 대형 TV 충분히 두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층에만 있는 작은 야외 발코니인데요,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취미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옆에 주방 모습 보실 텐데 4인 가구까지는 식사가 편하게 가능할 그럴 주방입니다. 여기 4인용 식탁 지금처럼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도시가스 밸브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스레인지로 쉽게 교체 가능하시고요. 일자형 주방답게 동선 매우 편리합니다. 조리대 공간도 싱크대 양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안방 보실 텐데 안방도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크니까 웬만한 가구 배치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더블 침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침대도 두고 오셔도 되고요. 천장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안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환기 걱정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복층 계단이 보이시는데 옆에 메인 욕실 먼저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씻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 넉넉하게 거울 수납장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베란다고요. 베란다가 이제 공용 공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작은 방을 통해서 가는 베란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래층 같이 둘러보았고 이제 올라가실 텐데 이렇게 복층 계단 밑에는 깨알같이 이렇게 창고도, 미니 창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서면 방 두 개가 보이고요. 좌측으로는 창고, 그리고 복층 욕실. 다시 돌아서 우측에는 미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수납장과 침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복층치고 층고가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가 되고요.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조금 더 넓어지는 사이즈고 마찬가지로 수납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에는 이런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이 이 방을 쓴다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층의 욕실인데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까지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수납장까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테라스에서 사용할 만한 짐들 보관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식탁까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티타임 가지시거나 고기 구워 드시기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테라스였습니다. 네, 오늘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빌라 소개해드렸는데 분양가는 부천 최저 분양가의 복층 빌라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